늦은 밤까지 특별 무대를 위한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야심한 밤 이곳에 나타난 네 명의 미녀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금 잠도 안 와요.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와가지고요.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거일 때의 격한 반응. 대체 뭘 봤길래 이러는 걸까요? 드디어 베일을 벗은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보이 그룹에서 가장 예쁜 멤버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특별 무대를 준비하는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뉴에스티를 대표하는 예쁜 남자 렌. 꽃보다 아름다운 B2B 민혁. 빅스의 왕자님 홍빈. 귀여운 미소년 에이젝스의 승진. 네 명의 멤버가 걸스데이와 함께 썸띵 무대를 색다르게 꾸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한 무대를 위해 연습은 계속됩니다. 멤버들과 섹시한 눈빛과 관능적인 몸짓에 걸스데이도 완전 감동. 너무 나요. 얼굴이. 와우, 걸스데이와 싱크로율 100%. 우리가 더 섹시해가지고. 네. 우리가 더 걱정인데 지금. 당황스럽고. 그럼 여기서 잠깐. 혜리 씨 담당 빅스 홍빈. 미나 씨를 변신한 뉴에스트 렌. 소진 씨로 역할을 맡은 B2B 민혁. 유라 씨를 담당한 에이젝스 승진까지. 이 네 명 중 여장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1위는 바로 빅스의 홍빈 씨. 축하드립니다. 네,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걸스데이 그리고 보이스데이 있는 모든 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3월 8일 음악중심 400회 특집 보시고 3월 시작도 활기차게 하세요. 지금까지 걸스데이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 지금까지 보이스데이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 3월 8일 음악중심 400회 특집 많이 기대해주세요.